다음 70년대 이야기를 잠시 좀 하겠습니다. 70년대에도 갑자기 경주 지역에 발굴이 붐이 일어납니다. 바로 71년도에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관광을 통해서라도 외화를 좀 벌자 이런 의식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볼거리를 좀 만들어야지 한 게 이제 신라 고분, 신라 능묘를 공개하는 발굴해가지고 내부를 공개해 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실 학자들은 두려웠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발굴된 게 50년이 됐거든요. 천마총 발굴된 지 50년이 됐는데 그때 좌담회에서 이제 그 발굴했던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솔직히 두려웠대요. 왜냐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또 장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 교과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1973년도부터 이 발굴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고각 발굴에서서 체계적인 발굴에서는 시작입니다. 해방이 된 그 이제 20년이 다 돼가고 난 뒤에 겨우 30년이 다 되고 30년이 다 돼가면서 겨우 이제 제대로 된 발굴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때 큰 무덤들 천마총, 황남대총 이런 거는 국가계 거의 문화재 그 당시는 지금 문화재청이지만 그 당시는 문화재 관리국입니다. 이곳에서 발굴을 하고 그 주변에 이것을 전부 공원으로 만들 거니까 공원을 만드는 담장을 뭐 새로 쌓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땅을 다 파야 되거든요. 그런 지점이라든지 내부에 좀 이렇게 훼손이 될 지점들을 다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도저히 그 발굴단만으로 안 되니까 대학들이 다 들어갑니다.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영남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다 이 발굴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도 그 당시에 이제 일부를 맡아서 조그만한 무덤들을 발굴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상영토기와 토우가 나온 중요한 유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이 네 개가 70년대에 발굴된 대표적인 상영토기와 토우들입니다. 그걸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점 발굴된 지점입니다. 계림노의 동무덤, 또 미추왕릉 육지구 시3호 무덤, 노동동 277-1번지, 그리고 미추왕릉 지구 12지구, 미추왕릉 12지구 35분 이렇게 쭉쭉 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 전시 기간, 특별 전시 기간에 와서 직접 한번 유물들을 보고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림로 25호 동무덤입니다. 이거는 경주에서 울산으로 가는 도로가 대릉원 안쪽을 통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옮겨가지고 새로 계림로라고 하는 도로를 새로 만든 계림로에서 발굴된 겁니다. 큰 항아리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마가리를 맞붙인 거죠. 그 속에 사람을 묻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어린아이 무덤입니다. 어른의 무덤이 아니고. 특히 어린아이 무덤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바깥쪽에 있는 것 중에 방울이 있어요. 흙으로 만든 방울. 그래서 저것이 이제 그 어린이 무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실 이걸 봤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가려면 이 계림로를 지나서 제가 다니는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이 계림로 발굴을 제가 등교할 때, 학교할 때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무덤이 있던 지점이 항상 제가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렴풋이 봤던 것 같고요. 요거 말고 또 하나의 무덤은 친구 집 안방이었는데 안방이 집이 철거되고 나니까 그 밑부분이 무덤이었던 거죠. 뭐 사실은 저희 집이 또 나중에 보니까 알고 봤더니 무덤이었어요. 신라능묘였던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저기에서 보면 저렇게 마차, 수레죠. 수레가 나오는데 그냥 수레가 아니고 아마 우마차 말이나 소가 끈을든 것 같아요. 장식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방울들도 나오고 해서 어린애의 무덤이고 그래서 저것이 왜 어린애의 무덤에 수레를 넣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넘어가는 그걸로 타고 가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저는 수레가 단순 수레가 아닙니다. 가장 고위층이 타는 게 수레거든요. 우리 생각할 때는 지금은 뭐 물건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건을 나누는 것 외에도 저렇게 장식이 된 것들은 높은 사람이 타는 이동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고구려 벽화에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높은 사람이 탄 마차. 근데 고려백과가 보면 되게 마차가 아니고 우차죠. 그 소가 끌고 있으니까. 그 윗부분에 차양이 있고, 그 밑에 사람이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 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복원할 때, 지금부터 사실은 가끔 모형으로 이거 복원하고 하거든요. 이 계엄령 25동무덤의 수레가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을 다 복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많은 신라토우들의 모습들이 왜 고구려 벽화의 하나하나 요소들과 다 맞아떨어진다는 것들을 또 여기 또 역시 그런 양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육지구 3호에 나온 겁니다. 보통 이걸 지금은 신비로운 뭐 동물 모양 주전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서수형 주자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죠. 생긴 거는 또 거북 든 것죠. 거북 든 것이 이렇게 판판한 바둑알같이 생긴데 그게 이제 물이 담기는 통이고요. 물통이고 거기에 등에 물을 액체를 넣는 입구와 가슴팍에 대롱이 있어서 물을 따르게 돼 있죠. 뭐 일단 그런 주전자 역할은 기능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수레도 그렇고 이거는 서수형 토기, 아까 또 금룡총의 기마인물형 토기 이런 것들은 여기 좀 늦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토우보다는 훨씬 늦은 시기, 6세기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500년대 초반에 다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라에 있어서 어떤 재래적 신앙이 조금은 쇠퇴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뭘까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실용적인 모습과 하여튼 좀 상징적인 모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투박하게 표현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이 용은 뭐 이게 용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저기 토기에 그려진 용도 그렇고 면은 밑에 그런 김유신 장군묘의 용입니다. 그 12지신상에. 저도 보면 입이 보면 아래 위로 이렇게 벌어져 있죠. 입술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용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걸 봉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뭐 그렇게 봐도 되고요. 특히 등에 있는 저런 뭘까요? 불뚝불 솟은 거, 불꽃같이 솟아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을 표현한 것 같고요. 조각으로서도 뛰어납니다. 꼬리 부분의 표현 이런 것들이 흙으로 저렇게 안 무너지고 조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기술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영험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락도 달고 달개를 다 달아놨죠. 그래서 이 토기는 뭐 그냥 이렇게 상형 토기로서의 뭐 잘 만들었다 이것도 있지만 조각으로 봐도 손상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금룡총에서 나온 것과 이 두 개가 기마형 토기가 거의 같은 시기거든요. 거의 같은 시기에 조각으로서의 흙을 다루는 기술이 최고점에 달하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입니다. 특히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상상의 동물 용을 저렇게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점에서는 6세기대의 것은 또 다른 앞세기 5세기대보다는 훨씬 뛰어난 테크닉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걸로 가보겠습니다. 노동도 277-1번지 11호면인데요. 이건 5세기 될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걸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277-1번지하고 그 뒤에 나오는 미추왕릉 12구역의 그거는 경북대학이 발굴 했습니다만은 사실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토 정황이 정확하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발굴 사진들을 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토 지점에 대해서도 조금 그 전에 막 약간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토기는 노동동에서 나왔고, 아까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비슷한 게 있는, 같은 시기에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정릉 12지구에서 나왔다는 것도 분명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277-1번지가 중요하냐면은, 저게 일제강점기 때 발굴됐던 지점이에요. 그 당시는 저 지점이 조금 더 좁았습니다. 같은 지번 내에 발굴이 1924년도에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집에 창고를 짓겠다 땅을 파다가 무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24년도에 조사하고 그 무덤 이름을 노동동 4호분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보고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20년 전에 국립박물관에서 다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같은 지점이더라는 거죠. 제가 우연히 알게 보니까.
근데 그때 발굴을 24년도 워낙 좁게 발굴을 했다 보니까 전체를 다 발굴하지 않은 거죠. 근데 74년도에 또 저 지점에 건물을 짓겠다고 땅을 파다가 또 유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발굴하게 된 겁니다. 그 보면 밑에 부분에 유구, 밑에 보면 자갈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유물이 없죠. 그러니까 저건 아마 이쪽에 다시 한번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거는 일제강점기 때 발굴을 했던 부분이고 그 바깥쪽에 저 경계 부분에 토기가 있는 지점 저기는 유구가 분명하지 않는데 뭔가가 나온 거고 저 토우가 붙어있는 그릇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 두 개의 유구가 동일한 유구인지에 대해서도 불명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아쉽게 지금 아직까지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경북대학에서 지금 보고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토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완형의 그 목긴 항아리에 그 주변에 토우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뱀이 개구리를 물고 있는 장면이 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자가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지팡이를 들고 있고 두 사람 다 지팡이를 들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있고요. 근데 남자입니다. 남자가 자기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게 샤만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뱀과 개구리라고 하는 주제가 논점이 됩니다. 신라 토기에 있어서 많은 동물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동물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독특한 게 있다면 바로 이 개구리를 물고 있는 뱀입니다. 이 주제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렇죠? 개구리를 뱀이 물 수는 있죠. 자연에서 실제로 뱀이 개구리를 사냥하니까. 근데 왜 이걸 토우로 표현할까에 대한 문제가 계속 관건이 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남녀의 성교 행위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의식도 있습니다. 이게 개구리가 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상징적으로 남녀의 성행위를 표현한 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샤만들이 서 있는 모습이라는 이런 것들하고 같은 뭐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의 더 적나라한 모습은 바로 다음입니다. 미추향릉 12지구 30호 부분인데요. 이 미추향릉 12지구라고 하는 지점이 묘한 지점입니다. 아까 전에 그 26년도에 토우가 많이 나온 지점 있죠. 그 바로 그 지점하고 가깝습니다. 앞으로 잠시만 좀 담겨가 보겠습니다. 아, 예,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지금 저기 보라색으로 표현한 지점이 있죠. 그 황남대청 옆에 지도에. 그 보라색으로 표현한 집이 1926년도 토우가 잔뜩 나온 지점이라면 그 바로 옆에 동그랗게 빨갛게 표현된 지점이 있죠. 그게 바로 미추향릉 12지구입니다.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 지점에서 이 토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다각묘들이 있는 거죠. 무덤, 작은 무덤들이 잔뜩 있고 그 속에 이렇게 토기만 잔뜩 들어있는 또 목각이 나온 거죠. 저렇게 작은 무덤들이 잔뜩 있으니까 아까 전에 그 흙을 채취한다고 수직으로 3m를 잘랐을 때 그 단면에 저 무덤들이 쫙 다 노출됐던 거죠. 근데 요거는 그 잘라냈던 부분보다는 약간 동쪽이다 보니까 발굴을 통해서 보니까 위에 다 표면이 드러난 거고요. 그 저 지점에 흙을 채취하겠다 다 드러내서 얼마나 26년도에 참혹했겠습니까? 막 토기들이 막 굴러다니고 야단난 거죠. 근데 하여튼 1974년도에 다시 이 지점을 발굴했는데 저렇게 토기만 잔뜩 들어가 있는 지점에서 이 토기가 나온 겁니다. 이 토기는 발굴 당시에는 그릇받침 위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원통형으로 된 그릇받침이 있는데요. 그 위에 이렇게 저 토기가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개구리도 있고,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남자도 있고, 남녀가 성교하는, 사랑을 나누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현악기, 신라금, 가야금이 아닌 신라금을 연주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개구리를 뱀이 물고 있고요. 그 옆에서 사랑을 나누는 남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구리와 뱀이라고 하는 것이 다산, 많은 후손이 번성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토기의 중요한 점은 신라의 고유한 신앙적인 요소, 뭐 이제 세계관을 볼 수 있는 점도 있지만 또 한 점은 바로 저는 신라금과 관련된 원형을 알 수 있다는 점이죠. 저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신라금, 가야금 모양화가 되는데 끝부분에 보면 그 줄을 매는 부분이 양가로 T자 상으로 딱 돼 있습니다. 저게 양이두라고 부르거든요. 양머리, 양의 그 뭐 뿔과 같이 생긴 게 T에 튀어나와 있다는데 양이두라고 부르는데 저게 지금 일본에 있는 쇼쇼인에 남아있는 그 신라금, 신라의 현악기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그 고대 악기 복원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참조합니다. 그리고 저 연주자의 모습으로 본다면 뭐 가약, 뭐 우럭이 뭐 12곡을 만든 건 못지않게 신라에서도 현악기를 통해서 많은 음악들, 특히 궁중에서의 음악들이 연주됐다라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이 토기도 보면은 여기에 있는 토우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재래신앙적인 요소가 분명히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모으면 아마 신라 토우들만 다 모으면 고구려 백화와 같은 어떤 하나의 파노라마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전시를 좀 다시 한번 경주에서도 이런 전시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도 해봅니다. 신라 토우로 구성한 뭐 신라인의 하루 뭐 이런 것들도 해보고요.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신라 토우 연구에서 흑역사도 있습니다. 흑역사.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선배들의 오류였기 때문에 제가 또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신라 토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이렇게 비정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이게 이새는 후투투이고 이거는 뭐 멧돼지고 이거는 강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했던 거죠. 근데 저 디테일하지 않잖아요. 토우라고 하는 게. 5세기 대 토우는 아까 6세기 대 거는 아주 정밀하게 만들지만 5세기 대 거는 그냥 툭툭툭툭 만든 점이 있어요. 얼굴 표현도 그냥 이렇게 데칼로 이렇게 눈 쿡쿡 찔러가지고 사람 얼굴을 표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동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동물의 형태가 병확하면은 그 동물의 특징을 살필 수는 있겠죠. 아까 후투티라고 하는 거는 그 인디언 추장새라고 하는 후투티는 머리 뒷부분에 깃털이 바짝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 그래서 이건 후투티 같아. 이건 확실히 그렇게 느낌이 들어와요. 들읍니다. 멧돼지는 등 쪽에 보면 확실히 이렇게 뭘까요? 각이 탁 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멧돼지가 코도 보면 뭉뚱하게 돼 있고 또 개는 강아지하고 있는 것 모양인데 이제 강아지 새끼 강아지를 물고 움직이는 이렇게 노는 것들을 보면 꽉 강아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나가 실수한 적이 있어요. 주둥이가 길고 꼬리까지 굳는 동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뭐 무심결에 했는데 그걸 개미핥기라고 얘기해 버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동물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천상갑도 그런 모양이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냥 그 당시에는 무심결에 그냥 개미핥기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개미핥기 어디 살고 있죠? 남미에 살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아, 국립박물관에서 신라 토우 중에 개미핥기가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그 남미가 있는 그쪽이 바로 신라 한국 한민족이 살았던 곳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오류가 나왔던 겁니다. 그게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도 나온 적도 있고요. 저는 신라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참 참담한 경험이 바로 이 신라 토우 연구에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내용을 또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되새겨줬으면 좋겠다.